동명사요.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동사에 뭐를 붙여서? ing를 붙이죠. 그래서 품사가 동사에서 뭐로 바뀌죠? 명사로 바뀌었죠. 그래서 동사가 명사가 됐다고 해서 뭐라고 불러요? 동명사라고 하는 거죠. 명사가 뭐를 의미하죠? 문장 내에서 뭐로 쓰이는 거죠?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명사가 보어로 쓰이면 주어보가 무슨 격? 동격이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기본적으로 용도라는 게 추가되죠. 이 용도가 동명사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예를 볼게요. 매일 산책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이때 테이크라는 동사가 이때 테이크 워크 산책하다죠. ing 붙여서 주어가 됐어. 주어가 됐다는 건뭘 의미한다? 명사를 의미한다. 동사가 명사가 됐으니까 뭐라고 한다? 동명사. 나의 꿈은 공부하기 위해 해외 가는 거야. 뭐가? 나의 꿈이. 주어 꿈이니까 보어죠. 보어가 나오면 빨리 찾아야 돼. 뭐를 찾아야 돼? 명사인지 형사인지. 찾는 방법은 주어보가 동격이면 명사죠. 동격이 아니면 형사고요. 지금은 뭐죠? 나의 꿈은 해외 가는 거다. 같죠? 같으면 이 보어를 무슨 보어라고 한다? 명사 보어라고 한다. 그리고 동사가 명사가 됐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동명사. 우리는 즐긴다. 즐기는 대상, 동사의 대상을 목적어라고 합니다. 뭘 즐기죠? 낚시하는 것을. 목적어니까 명사죠. 주어 목적어 보어를 명사라고 하고 동사가 명사가 됐으니까 동명사입니다. fish가 낚시하다 이 뜻이 있어요. 그다음에 목적어는 타동사의 목적어만 있느냐? 인조애가 타동사죠. 전치사의 목적어도가 있다. 집 한번 보세요. 뭐뭐에 흥미가 있다가 being interested이죠. 이제 전치사 뒤에 점령구라고 해서 명사 관련된 게 와. 뭐가 와? 명사 관련되는 게 오는데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는 항상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요. 목적어니까 명사죠. 그래서 동명사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동사에 ing 붙여서 명사가 된걸 동명사라고 하고 그 명사는 문장 내에서 뭐로 쓰인다?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 이때 목적어는 뭐의 목적어와 뭐의 목적어가 있다? 타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죠?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매일 아침 산책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주어죠? 주어니까 우린 얘를 명사라고 합니다. 동사가 명사가 됐으니까 동명사라고 하고요. 케이크 만들기는 어렵다. 누구에게? 나에게. 전면구 am, is나 마나. 주어니까 명사죠. 그러니까 동명사입니다. 여긴 그게 없네요. 원래 동명사가 주어면 무슨 취급이죠? 단수 취급이죠. 동명사가 주어면 무슨 취급? 단수 취급. 단수 취급. 보어를 볼게요. 명사가 보어로 쓰면 주어보가 무슨 격이라고요? 동격이라고 했죠. 명사가 보어로 쓰면 주어보가 동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주어보가 동격이면 이 보어는 명사입니다. 아세요? 주어보가 동격이면 이 보어는 명사보어거든요. 역으로 반대로 주어보가 동격이면 이 보어는 명사고 명사에는 뭐가 있어? 투부정사의 명사준용법과 동명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요. 주어 보호가 있을 때, 이 보호가 명사면, 주어 보호는 동격이라고요? 근데 반대로 주어 보호가 동격이면, 이 보호는 형사가 아니라 명사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 보호 자리에 올수 있는 명사는 뭐가 있다? 투부정사의 명사준용법과 동명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준용법과 동명사. 볼게요, 다시요. 주어, 동사, 보어가 있는데, 이 보어가 명사다. 그러면 주어보가 무슨 격이다? 동격이다. 반대로, 주어보가 동격이면 이 보어를 명사로 본다. 다시요, 이 보어가 명사인지 형사인지 모르겠어. 이 보어가 명사인지 형사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아는 방법이, 주어보가 동격이면 명사고 주어보가 동격이 아니면 형사란 얘기야. 알았지? 그러면 두 번째 거. 주어, 동사, 보어가 있는데 이 보어가 명사인지 형사인지 모르겠지만 주어보가 내용상 동격이 아니야. 그러면 이 보어는 무슨 보어? 형용사 보어라고요.
그러면 주어부가 동격이면 이 보호를 명사 취급해야 되는데 명사에는 뭐가 있다?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이 있고 그다음에 동명사가 있다고요. 동명사도 뭐라고? 명사라고요. 그다음에 2번을 보면 주어부가 동격이 아니야. 동격이 아니면 이 보호를 형사 취급하고 형사는 뭐가 있다? 투부정사의 형사적 용법과 동사에 ing 붙여서 형사가 된게 뭐야? 현재 분사라고요. 지금 하는 게왜 중요하죠? 생긴 게 어때요? 명사적 용법이나 형사적 용법이나 생긴 게 똑같고 동명사나 현재 분사나 동사 ing 생긴 게 똑같죠? 오로지 구분하는 방법은 뭡니까? 주어부가 동격이냐? 동격이 아니냐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나의 취미는 책을 읽는 것이다. 뭐가? 나의 취미가 조금이니까 보호죠. 근데 이 ing가 여러 가지가 있죠. 동명사가 있고, 현재분사가 있고, 분사구문 있죠. 동명사는 명사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를 쓰이고, 현재분사는 형사니까 명사 수식 보호를 쓰이고, 분사구문은 부사니까 주절에 동사를 꾸며주죠. 근데 생긴 건 똑같단 말이야. 다 동사의 ing라고. 근데 지금 나의 취미가 책 읽는 거 같아요. 같으면 이 보호를 명사 취급한다고요. 무슨 취급한다고요? 명사. 동사에 ing 붙여서 명사가 된거 동명사라고 한다고요. 이해 갔습니까? 다음이요. 나의 취미는 책 읽는 것이다. 이때도 보호가 왔죠. 근데 보호가 명사인지 형사인지 구분해야 돼. 나의 취미와 책 보는 거 같죠? 같으면 얘를 뭐라고 한다? 명사라고 부른다. 2 플러스 동사가 명사가 된거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고 그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다음이요. 주어보가 다르면 그 보호를 무슨 보호라고 하죠? 형사보호라고 하죠. 형사보호에는 뭐가 있다? 투부정사의 형사적 용법과 현재분사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봐봐. 그는 앉았다. 뭐 하며? 책을 읽으면 누가 책을 읽죠? 그가 책을 읽다고 꾸며놓 주는데 그와 책 읽다는 같진 않아요. 같지 않으면 이 보호를 무슨 보호라고 한다? 형용사 보호라고 한다. 동사에 ing 붙여서 형용사가 된걸 현재분사라고 부른다고요. 이때 리딩은 뭐야? 현재분사라고요. 이해하셨죠? 다음이요. 그는 내일 책을 읽을 예정이다. 누가 내일 책을 읽죠? 그가 주어꾸미니까 보호죠. 근데 그가 내일 책을 읽는 건 꾸며는 주는데 같은 건 아니에요. 같은 건 아니면 얘를 무슨 보호라고 한다고요? 형용사 보호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때 2 플러스 동사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고 한다고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한다고요. 이해 갔죠? 위에 있는 문장과 아래 문장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 차이가 있다고요. 동격이냐 동격이 아니냐에 따라서.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거이 보호 자리에 뭐가 오는지 이 파트를 유심히 보고 이해하셔야 돼요. 유심히 보고 넘어가는 거하고 유심히 보고 그냥 외워가서 내 걸로 만드는 거 이해하고 내 걸로 만드는 건 차이가 있어요. 지금까지 뭘 얘기한 거죠? 보호 얘기한 거예요. 보호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동명사는 명사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는데 이번에 목적어. 근데 목적어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뭐의 목적어, 뭐의 목적어가 있다? 타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볼게요. 우리는 주어, 즐긴다 동사, 즐기는 대상, 동사의 대상을 목적어라고 합니다. 뭘 즐기죠? 낚시하는 것을. 동사에 ing 붙여서 목적어로 쓰였어. 목적어로 쓰였으니까 명사죠. 동사가 명사가 됐으니까 동명사라고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타동사의 목적어입니다. 타동사 인조의 목적어죠. 그녀는 즐긴다. 뭐뭐서 즐거워한다. 비폰더브가 좋아하다죠. 좋아하다 이 뜻이에요. 그녀는 좋아한다. 좋아하는 대상. 근데 좋아하다가 전치사로 끝났어요. 그러면 뒤에 명사가 오는데 점령구라고 해서 뒤에 뭐가 와요? 명사나 명사구, 명사절이 오는데 전치사 뒤에 오는 걸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요. 명사라고도 하지만 명사가 뭐를 의미하죠? 주어 목적어
거를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치사 뒤에 오는 건 전치사에 뭐라고 부른다? 목적어라고 부른다. 목적어니까 명사죠. 동사가 명사가 됐으니까 동명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기억해야 돼요. 목적어는 타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다는 걸. 그리고 동명사, 용도로 쓰인 동명사는, 용도로 쓰인 동명사? 말이 안 되고요. 용도로 쓰인 ing는 다 동명사예요. 슬리핑 백, 자기 위한 가방, 침낭이죠. 담배 피기 위한 방, 흡연실이죠. 수영하기 위한 풀장, 수영장이고요. 쇼핑 리스트, 대기자 목록, 알죠? 대기자 명단, 그 다음에 슬리핑 카, 러닝 슈즈, 뭐, 조깅화, 기다리기 위한 방, 대합실, 대기실, 옷 갈아입기 위한 방, 피팅룸, 다이닝룸, 뭐, 읽기 위한 안경, 걷기 위한 지팡이, 뭐, 지팡이죠. 걷기 위한 막대기, 지팡이를 의미하고요. 엔서링 머신, 여기 있는 게다 뭐예요? 용도입니다. 아시겠죠? 이해 갔습니까? 외우셔야 돼요. 다음. 이제 명사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 명사에는 투부정사의 무슨 요법? 명사적 요법과 동명사가 있다고요? 둘다 명사니까 쓰임이 똑같아요. 주어, 목적어, 보어. 이때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데 투부정사의 명사적 요법과 동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데 쓰임이 같기 때문에 서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단 뭐일 때? 주어나 보어로 쓰였을 때. 하지만 목적으로 쓰였을 때는 뭐로 쓰였을 때는 목적으로 쓰였을 때는 이 목적어를 갖는 동사에 따라 목적어를 갖는 동사에 따라 바꿔 쓸 수도 있고 못 바꿔 쓸 수도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투부정사의 명사전용법과 동명사가 서로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 보어는 서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매일 아침 산책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주어죠. 주어니까 명사죠. 그러니까 동명사입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이건 투부정사의 무슨 요법이죠? 명사적 요법이죠. 둘다 명사입니다. 둘다 뭐예요? 명사죠. 명사니까 서로 어떻게 할수 있죠? 바꿔 쓸 수가 있죠. 바꿔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나의 꿈은 해외 가는 것이다. 나의 꿈은 해외에 가는 것이다. 뭐가 해외에 가는 거죠? 나의 꿈이. 주어 꿈이니까 보어죠. 이때 보어가 나면 항상 뭘 차지하죠? 동격인지 동격이 아닌지 차지하죠. 동격인지 동격이 아닌지. 나의 꿈은 해외 가는 것이다. 나의 꿈과 해외 가는 거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같으면 이 보어를 무슨 취급한다고요? 명사 취급한다고요. 무슨 취급한다고요? 명사 취급. 그러면 보어로 쓰였을 때 투부정사의 명사전용과 동명사는 무조건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같단 얘기야. 하지만 목적어는 이 앞에 오는 타동사에 따라서 바꿔 쓸 수도 있고 못 바꿔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목적어 자리에 위에 있는 동사 want, wish, hope, decide, promise, expect, pretend, refuse, plan, agree, learn, would like, would love 이것들은 투부정사 목적 취하니까 동명사로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 finish, enjoy, avoid, mind, give up, stop, keep, practice, suggest, appreciate, consider, dislike, recommend, deny, put off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니까 투부정사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 하셨죠? 볼게요. 우리는 원한다. 낚시하는 것을. want은 누구만 목적으로 취하죠?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죠? 그리고 우리는 즐긴다. 낚시하는 것을. enjoy는 다시 want은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죠? 내가 뭐라고 했죠, 방금? 제대로 얘기했습니까? want는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니까 밑에 있는 동명사로 바꿔 쓸 수가 없어요. 이해 가셨어요? 근데 인조인은 반대로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니까 투부정사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하셨죠? 밑에 거 볼게요. 우리는 연습합니다. 연습하다는 뭐를 목적으로 취해요? 여기 봐. Practice.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피아노 치는 것을. 이건 투부정사로 to play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밑에 거 볼게요. 그는 뭐뭐인 척하다. 프리텐드는 뭐를 목적으로 취하죠?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죠. 부자인 척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는 마인드가 꺼리다야. 꺼리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는 것을. 동명사를 목적어 취하고요. 꺼리다는. 마인드가 뭐라고요? 꺼리다. keep도 ing가 오죠. 그는 계속 열심히 일을 했다. 동명사만 목적어 취합니다. 하지만 좋아하다, 싫어하다, 시작하다, 계속하다. 한글로 먼저 외우세요. 좋아하다, 싫어하다, 시작하다, 계속하다. like, love, hate, stop, begin, continue. 얘는 둘다 목적어 취합니다. 목적어 자리에 둘다 목적어 취하기 때문에 서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합니다. 뭐를? 낚시하는 것을. 둘다 목적어 취한다고요. 이해하셨죠? 서로 바꿔 쓸 수가 있다.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든지 동명사가 오든지 서로 바꿔 쓸수 있다. 밑에 볼게요. 다음은 계속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둘다 목적어 취하죠. 나는 좋아한다. 인터넷 서핑하는 것을. 둘다 목적어 취하죠.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요? 다음이요. 설명할 동사들은 목적어 자리에 둘다 오긴 해. 둘다 오는데, 둘다 오니까 바꿔 쓸수 있어야 되는데, 투부정사, 동명사를. 뜻이 달라. 뜻이 달라서 바꿔 쓰면 안 돼. 이제, 실례로, 주어, 다음에, 소개시라든가, remember라는 동사가 나왔어.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얘는 둘다 와. 투부정사도 오고 동명사가 오지만 바꿔 쓰면 안 돼. 왜 그렇다고요? 뜻이 달라서. 포겟 다음에, 리멤버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무슨 의미? 미래 의미. 동명사가 오면 과거 의미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포겟 하면 앞으로 뭐뭐 할 것을 까먹은 거야. 포겟 ing 하면 예전에 뭐뭐 했던 것을 까먹은 거야. 그다음에 remember to 하면 앞으로 뭔가 할 것을 잊은 거야. remember ing 하면 옛날에 뭐, 아, 자, 다시요. remember to 하면 앞으로 뭔가 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고요. remember ing 하면 예전에 뭔가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동사 뒤에서는 이 둘을 바꿔 쓸 수가 있다 없다? 바꿔 쓸 수가 없다. 다음, mean to는 일반적으로 의도하다고요. mean ing는 의미하답니다. try to는 노력하다고요. try ing는 시도해보다, 해보다 이런 뜻이고요. regret to는 유감이다고요. regret ing는 후회하답니다. 이해가시죠? 그다음에 prefer to는 뭐뭐 하고 싶다야. 이해가죠? 근데 prefer ing는 그냥 좋아하다입니다. 좋아하다. 하고 싶다와 좋아하다. 봐, 뭐뭐 하고 싶다는 아직 일어난 겁니까? 안 일어난 겁니까? 안 일어나니까 미래 의미야. 뭐뭐 하고 싶다. 알았지? 근데 뭔것을 좋아한다. ing, 그러니까 prefer ing는 뭔것을 좋아한다입니다. 아시겠죠? 헷갈린 건 스탑이야. 스탑은 둘다 오긴 하는데 동명사가 오면 목적어고요. 이 투부정사는 부사적용법의 목적이야. 부사라고 부사. 그래서 여기로 가볼게요. 봐. 그는 멈췄다. 학생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뭐 했어? 말하기 위해서 멈췄죠. 학생들에 가다가 학생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멈췄다고. 멈췄다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고 뭐뭐하기 위해서를 뭐라고 그래요? 목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사니까 수식어 am, is나 많아 이런 식이에요. 다음 그는 멈췄다 학생들에게 말하는 것을 멈춘 대상 동사의 대상은 뭐라고 했죠? 목적어라고 했죠. 동명사가 오면 목적어입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말하는 것을 멈췄다. 이해갔습니까? 이해갔어요? 앞에로 갈게요. 기억해라. 그 남자 만날 것을. Remember 다음에 투부정사가 목적어 오면 무슨 의미? 미래 의미. 나는 기억해. 너를 전에 만났던 것을. 예전에 만났던 것을 기억하죠. 동명사가 오면 과거 의미. 잊지 마. 나에게 편지 쓸 것을. 아직 썼어? 안 썼어? 아직 안 썼어요. 미래 의미. 나는 잊었어. 그에게 편지 썼던 것을. 이건 과거 의미야. 옛날에 썼던 것을 까먹었다는 얘기고요. 그는 노력해. 그는 노력했어. 케이크 먹으려고.
트라이 아이인지 뭐야. 그냥 먹어봤다, 뭐뭐 해봤다 이런 얘기야. 그는 케이크를 먹어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이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다 동사에서 왔어요. 동사라는 건 혼자 쓰이지 못해. 봐봐. 예를 들어서 이 fly든, to fly든, flying이든 다 동사에서 왔다고요? 그러면 친구한테 가서 fly 얘기해봐. fly 얘기해봐 임마. fly가 뭔 뜻이야? 날다지. 친구한테 가서 얘기해보라고. 수혁아 날다. 친구한테 가서 얘기해봐. 날다. 그럼 뭐라고 해? 병신이라고 그러지. 병신아, 뭐가 되는데 행위자가 필요하잖아. 즉 뭐가 필요해? 주어가 필요하지. The bird. 뭐가 날로? 새가 날라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그래서 행위자가 필요하다고. 이 투부정사의 행위자는 어떻게 나타내? 일반적으로 for 의미상이죠. For the bird. 새가 날아간다. 투부정사의 주어를 그냥 주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고 앞에다가 for를 붙인다 이런 얘기야. 이해 갔죠? 그리고 동명사의 주어는 행위자는 어떻게 나타내? The bird, 목적격을 쓰던지 소유격, the birds 이렇게 소유격을 쓰던지 새가 날아간다. 주어니까 해석은 똑같아요. 뭐뭐 가, 새가 날아간다, 새가 날아간다, 새가 날아간다. 얘가 의미상의 주어라고요. 다시요.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품사가 뭐로 바뀌었죠?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든 동사에서 뭐 형사로 바뀌든 부사로 바뀌든 품사가 전환된단 말이야. 준동사기 때문에. 하지만 품사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 동명사든가 투부정사는 앞에 그 행위자가 필요하다. 그 행위자를 뭐라고 한다?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표현해? 목적격 내지 소유격으로 표현한다고요. 이해하셨죠? 예를 들어 볼게. 나는 믿을 수 없어. 변호사가 된 것을. believe의 목적어죠. 동사 become이라는 동사가 ing 붙여서 명사가 됐으니까 동명사인데 그러면 누군가가 어떤 행위자가 주어가 변호사가 돼야죠. 누가 변호사가 됐어? 그가 이게 변호사가 된 행위자란 말이야. 즉 주어라고. 그 동명사의 주어를 뭐라고 한다?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고 소유격 내지 뭐로 나타내? 목적격으로 나타낸다고. 나는 믿어. 변호사가 된 것을. 누가 변호사가 된 거? 그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이걸 그의 그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은느니가라고. 은느니가. 그가 변호사가 된 것을 믿을 수가 없다. 다음. 나는 두려워. 이 어부가 전치사죠. 뭐가 두려워?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가 오는데 혼자 떠나는 것이 두려워. 전치사 때문에 동명사가 왔단 말이야. 근데 그 떠나는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행위자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 행위자를 뭐라고 한다고? 수여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고. 근데 의미상의 주어를 어떻게 쓴다고? 소유격 내지 목적격을 쓴다고. 어차피 she의 소유격은 뭐야? her. 목적격도 her잖아. 근데 이걸 이게 의미상의 주어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 나는 두렵다. 그녀 가지. 그녀가 혼자 떠날까봐 두렵다 이런 얘기야. 알았죠? 결국 얘는 뭐하고 같죠? 이런 거 같을 수가 있어. I'm afraid. 나는 두려워. That she will leave alone. 그녀가 혼자 떠날까봐 두렵다. 떠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안 좋은 생각이 든다. 이제 그녀가 떠난다, 혼자서. 이런 의미라고요. 이해 갔죠? 다음, 옆으로 가봐. 나는 흥분돼. 뭐에 대해서? 이게 전치사죠. 전치사에는 명사나 명사구나 동명사가 오는데 동명사가 왔습니다. 상 받는 거. 상 받는 것이 흥분돼. 누가 상 받는 거야? 그 행위자. 탐이. 이게 바로 의미상의 주어고 목적격 내지 소유격을 쓴다 이런 얘기야. 다음. 야, 실증 나. Be tired of가 뭐야? 실증 나지. 실증 나다지. 어부가 전치사야.
축구 규칙에 대해 질문하는 거. 질문하는 것이 실증나. 전체 다 뒤에 동명사가 왔죠. 누가 계속 질문하고 있냐? 보통 여성들이 이제 스포츠 규칙을 잘 모르니까 그녀가, 이게 바로 뭐야? 의미상의 주어라고. 의미상의 주어니까 은는 이가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그녀가, 이렇게. 이해갔습니까? 이해갔어요? 다음. 의미상의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 봐봐. 우리는 즐긴다, 낚시하는 것을. 목적어죠? 즐기는 대상, 동사의 대상을 목적으로 하고, 인종이 특히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단 말이야. 근데 누가 낚시해? 수혁아, 대답해. 누가 낚시해? 우리.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 아우를 써야 된다고, 소유격. 알았지? 근데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얘를 안 써도 알아. 왜? 주어하고 같은 사람이니까. 방금 알아냈잖아, 그지? 네가 답할 수 있다는 건 모든 사람이 안다는 거야. 수혁아, 알았어? 그 다음에, 보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뭐 하는 거야?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요. 보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 믿는 것이다. 주어 보호죠.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우리 속담도 있잖아, 그지? 이해가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근데 이 보는 행위자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지금 의미상의 주어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안 써줘. 안 써주면 없는 게 아니고 생략된 거라고. 동사는 반드시 그 행위자인 주어가 있어야 된다고. 안 보이면 없는 게 아니고 뭐된 거라? 생략된 거다. 뭐가 생략됐다? 일반인. 뭐라고요? 일반인. 투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상의 주어 for 의미상의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생략된 거지 없는 게 아니다. 다음이요. 야, 나는 기억해. 그렇게 말한 것을. 나는 기억한다. 그렇게 말했던 것을. remember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미래 의미, 동명사가 오면 무슨 의미를 했죠? 과거 의미를 했죠. 무슨 의미? 과거 의미. 그러니까 나는 기억해. 그렇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말했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 내가.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my, 소유격 my를 써줘야 되는데 주어하고 같을 때는 굳이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라고. 알았죠? 그러면 이제 이걸 대절로 바꾸면 I remember 나는 기억해 대디아를 뭘 기억해? 내가 근데 이쪽 과거 미래지 그렇게 말했던 것을 I said so 이해갔죠? 다음 나는 기억해 그렇게 말했던 것을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근데 누가 그렇게 말했던 것을? 탐이 이게 바로 뭐야?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I remember that 뭐 목적으로 쓰인 that은 뭐 없어도 되죠. Tom said so 이렇게 되는 거고요. Be sure of 뭐야? 확신하다지. 나는 확신한다. 이게 전치사지.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 동명사가 오죠. 나는 확신해. 어디 가는 것을? 도서관 가는 것을. 누가 도서관 가? 행위자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도서관 가는 사람이. 내가 가는 거. 알았지? 그래서 내가 가니까 마이가 있어야 되는데 의미상의 주어 소유격 마이가 소유격 마이라든가 미 목적격이 있어야 되는데 안쓴 이유는 뭐야? 앞에 있는 주절의 주어와 같은 사람이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어. 왜? 안 써도 알아. 그래서 확신하다. I am sure. 나는 확실하다. 뭐가 확실해? That. 내가 도서관 가는 거.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지금 강의하면서 일일이 필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니네들 방송 들으면서 라디오처럼 이렇게 눈으로 눈깔만 왔다 왼쪽으로 왔다 오른쪽으로 왔다 그게 듣는 거냐? 속도가 빠르면 이해가 느리면 멈춤했다가 이해를 하고 속도도 조절해야 될거 아니야. 이해되면 넘어가고 이해가 들어가면 두 번, 세 번, 세 번, 네번 쓰고 아니면 이해될 때까지 멈춰보고 이해가? 아 공부는 못하는 이유가 다 있어. 100가지, 1000가지 이유가 있어. 야 나는 확신해. 뭘 확신해? 도서관 가는 거. 똑같이 동명사, 전치사 뒤에 뭐가 와? 동명사. 근데 누가가? 그가 이게 뭐야?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I am sure
that 시죠. He 그가 he will go to the library.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인드는 특이해서 그냥 한번 더 뺐습니다. 봐. 당신은 꺼리나요? 창문 닫는 것을. 이때도 이 동명사인데 마인드는 동명사를 목적지였는데 음상적으로 안 써줬어요. 너는 꺼리냐? 네가 창문 닫는 거. 주어가 같기 때문에 음상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뭐로 바꿀 수 있느냐? 너는 꺼리냐? 내가 창문 닫을지 안 닫을지에 대해서 꺼리냐 이런 얘기야. 이렇게 바꿀 수 있을 수가 있고요. 너는 꺼리냐? 네가죠. 참 네가 창문 닫는 것을 네가 창문 닫을지 닫지 않을지에 대해서 꺼리냐 이렇게 바꿀 수 있을 수 있고요. 조심할 건 예스라고 하면 꺼리는 거야. 즉안 닫겠다 이런 얘기야. 이해 갔죠? No, not at all 하면 아니요, 전혀 꺼리지 않아요. 즉 닫아주겠다 이런 얘기야. 이해 갔죠? 왜 이걸 꺼리다라고 하냐면 의역된 건 이렇게 의역하면 돼. 봐, 당신은 창문 닫는 것을 꺼리십니까? 이거 너무 딱딱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 없죠? 창문 닫아주실래요? 원래 맞아. 얘 같지?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봐? 창문 닫아주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외워버리면 이 답을 yes나 not at all의 뜻을 몰라. 알았지? 그래서 그냥 꺼리다로 하는 거야. 원래는 물어보는 거야. 요청하는 거야. 창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이건 의역한 거고, 직역은 당신은 꺼리나요? 창문 닫는 것을 yes 하면 꺼려. 나래로 하면 꺼리지 않아. 이런 뜻이라고. 알았죠? 옆으로 갈게요. 당신은 꺼리나요? 이번 앞에 거하고 달라. 창문 닫는 것을 누가 닫아? 내가. 당신은 꺼리나요? 제가 문 닫는 것을. 이게 의미상의 주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의역을 하면 제가 문 닫아도 되겠어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뭐하고 같아? 당신은 꺼립니까? 제가 문을 닫을지 닫지 않을지에 대해서. 알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조건을 해석해주세요. 당신 꺼리나요? 만일 내가 문을 닫는다면. 이해 갔죠? 이해가? 당신 꺼리나요? 제가 만일 문을 닫는다면. 이렇게 되네. Yes 하면 꺼린다야. 나래로 하면 꺼리지 않는다. Of course not. 꺼리지 않는다. Certainly not. 꺼리지 않는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냐고요? 다음 동명사의 수동형. 동사의 특징 중 하나가 능동형이 있고 수동형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봐봐.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Like는 둘다 목적지하죠. 투부정사나 동명사.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별명으로 부르는 거야. 남들에 의해서 불려지는 거야. 불려지는 것을. Like가 동명사를 목적지하는데 being called에서 수동형입니다. 나는 좋아하지 않아. 그러한 별명으로 불려지는 것을. 이해 갔죠? 옆으로 갈게요. 또, 준동사의 특징 중 하나는 동사이기 때문에 시제가 있다. 뭐가 있다? 시제를 나타낸다. 그냥 동사의 ing는 단순형이라고 하고요. 무슨형? 단순형. having pp를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단순형의 의미는 앞에 그 본동사, 즉 주절의 동사가 현재면 동명사의 시제도 현재인 거고요. 앞에 주절의 동사가 과거면 동명사도 과거의 의미인 겁니다. 근데 완료형은 시제가 한 시제 빨라요. 만약에 동명사를 having 플러스 pp로 나타냈다면 주절의 동사가 현재면 동명사는 과거고요. 주절의 동사가 과거면 동명사는 한 시제 빠른 과거 완료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볼게요. 봐. 그녀는 자랑스러워해. 전체니까 동명사가 왔죠? 근데 동사의 ing입니다. 동사의 ing를 무슨 형이라고 한다고? 단순형. 단순형이 뭘 의미한다고? 앞에 있는 동사가 현재, 이즈면 이 정직한 것도 현재인 겁니다. 그녀가 현재 정직하다는 것을, 정직한 것을 지금 자랑스러워 하는 겁니다. 이해갔죠? 밑에 보세요. 그래서 그녀는 자랑스러워한다. 그녀가 정직한 것을. 알았죠?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현재고, 그녀가 정직한 것을 정직한 것도 현재인 겁니다. 이해 갔죠?
밑에 볼게요. 디나이 부인하다. 그는 부인해. 부인하고 있어. 뭐를? 시험에서 치트가 뭐야? 치트. 속이다지. 우린 뭐라 그래? 컨닝하다라고 하지. 컨닝은 콩글리시 잘못된 브로큰 잉글리시고 치트가 맞아요. 다시. 그는 부인한다. 시험에서 컨닝 하는 것을 부인해. 컨닝 했던 것을 부인해. 한시제 빠르니까 컨닝 했던 것을 부인하는 거라고. 그래서 부인하는 건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건 현재고 속였던 거는 과거인 겁니다. 과거에 시험에서 속였던 것을 지금 부인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이해 갔죠? 이때 완료 동명사를 쓴 겁니다. 완료 동명사. 그래서 이제 대절로 바꾸면 그는 부인하고 있다. 이게 현재죠? 그가 시험에서 속였던 것을 그랬는 겁니다. 영어의 차이는 미세한 차이예요. 얘는 90, 100%를 알고 있고, 얘는 97%를 알고 있고. 근데 이게 한두 개냐고. 수만 가지라고, 수만 가지. 그 수만 가지인데, 그 수만 가지 그3% 차이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몇천 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실력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볼게요. 관용적 표현들 봐요, 관용적 표현들. Feel like ING, 뭐뭐 하고 싶다죠? 맑은 날 나는 여행 가고 싶다. How about ING? 뭐 하는 게 어때? 오늘 밤 여행 가는 게, 영화 보러 가는 게 어때? 그 다음에, spend 시간 돈 ING죠? spend 시간 돈 ING. 외우세요. 알았죠? 뭐 하는데 시간 돈을 쓴다? 나는 200달러를 썼다. waste도 같아요. waste는 쓰다가 아니라 낭비하다요. 약간 뉘앙스가 달라. 나는 200달러 썼다. 200달러 낭비했다. 뭐 하는데?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prevent A from B는 A를 막아. 원래 prevent A from B는 원래 뜻은 뭐냐면 A를 막다 B 하는 것으로부터 A를 막다 B 하는 것으로부터 이게 맞아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100% 해석이 다 돼.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편하게 해석할 때는 A가 B 못하게 하다 하는데 편하게 할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A가 B 못하게 하다. 근데 가끔 A가 B 못하게 하다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원래 뜻인 뭐로 외워야 돼? A를 막는다. B 하는 것으로부터. 즉 우리는 술 취한 사람을 막아야 돼. 뭐 하는 것으로부터? 운전하는 것으로부터. 알았죠? A를 막는다, B 하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그런 게 뭐가 있어? Prevent A from B, Keep A from B, Stop A from B, Save A from B, Discourage A from B, 뭐, Prohibit A from B. 엄청 많죠? A를 막는다, B 하는 것으로부터. 이해갔죠? 이해갔냐고요? 그 다음에 Cannot help ING,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과 같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나는 그의 농담에 웃지 않을 수 없다. Cannot help ING는 cannot but 동사원형 아니면 cannot help but 동사원형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cannot help ING, cannot but 동사원형, have no choice but to 하고 같습니다.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이요. 그 책은 적어도 한번 앨리스가 적어도죠. 적어도 한번 worth ING 읽을 가치가 있다. 뭐할 가치가 있다? 읽을 가치가 있다. Be worthy of ING. Be worthy of ING. 뭔 말에 가치가 있다. 그 책은 적어도 한번 읽을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worth ING, be worthy of ING, worthwhile to, worthwhile ING. 뭐다 나오는데요. 앞에 있는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할 때 엄청 많이 등장하죠. Have trouble ING, have difficulty ING, have hard time ING.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귀에 딱지가 질 정도입니다. 데니스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얼음을 기억한다 이런 얘기고요. BBGING 뭔 말하는데 바쁘다. 나의 형은 수학 숙제하는데 바쁘다. 외우셔야 되고요. 예전에는 여기 인이 왔었어요. BBGING. 그다음에 have trouble ING 할때 이때도 인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알았지? 가끔 등장도 합니다. 그다음에 it is no use ING 뭔말 해야 소용 없다. 그것을 지금 후회해봐야 regret 후회하다거든요. 후회해야 소용없다 이런 얘기고요. 녹음기를 꺼라. 뭐 함으로써? by ing. 뭐뭐 함으로써? 스탑 버튼을 누름으로써. 엄청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on ing. 뭐뭐 하자마자?
TV를 켜자마자, 아니, 죄송합니다. 정신없어.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집에 오자마자 나는 TV를 켰다. 이때 오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가 왔고요. 뭐가? 동명사. 에즈센에즈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뒤에 주어동사가 온 겁니다. 내가 집에 오자마자 나는 TV를 켰다. 이런 얘기고요. 나는 많이 향상되지 않았어. 이 나이에 이제 뭐뭐 할 때, 뭐뭐 함에 있어. 영어를 말할 때, 영어를 말함에 있어. They do not ing. 불가능하다. 병원에서 담배 피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학교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건 look for to ing야. 뭐뭐를 학습고대하다. 이게 왜 많이 나오냐면, 이 to가 수동사인 줄 알고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to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 동명사가 와야 돼요. 나는 나의 새 친구를 만나는 것을 학습고대한다. 이런 얘기고요. Be used to ing. 뭔말 것에 익숙하다. 그녀는 환자를 다루는 데 익숙하다. deal with가 다루다거든요. deal with가 뭐야? 다루다. 그녀는 환자를 다루는 데 익숙하다. Be accustomed to ing 같고요. Never without. 뭐뭐 하면 반드시 뭐뭐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전에 많이 나왔어요. 비만 오면 퍼붓는다. 원래 직역을 하면 뭐죠? 퍼붓는 거 없이 비가 오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야? 비가 오기만 하면 퍼붓는다. 이 있는 얘기죠. 이해 갔죠? 다음. Object 반대하다 이 to도 to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쓰면 안 되고 전치사니까 동명사가 와야 된다고요. 나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아이들을 때리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마지막 건 관용적인 거예요. go ing 계속 문마다 go on ing keep on ing carry on ing 뭐야? 계속 문마다. 지금 설명한 거다 외우셔야 돼요. 설명한 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외우셔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고요?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고요? 명사가 온다고요. 명사나 동명사. 지금 밑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다 뭐로 끝나요? to로 끝나요. 뭐로 끝나요? to. 근데 이 to는 to 부정사가 아니고 전치사기 때문에 이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명사나 동명사가 와야 된다고요. 동사 원형이 아니라고. 왜? 얘는 to 부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be used to 뭐뭐에 익숙하다, look for to ing 뭐뭐하는 것을 학습고대하다, be devoted to, committed to, dedicated to 뭐뭐에 헌신하다, contribute to 뭐뭐에 기여하다, with a view to 뭐뭐하기 위해서,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 be opposed to, object to 뭐뭐를 반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영화 Parasite는 출시되었다. 수동태죠. 출시한 게 아니라 release가 풀어주다, 석방하다, 개봉하다, 발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출시되었다. 2019년에. 그리고 그것이 관계대명사가 앞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끌었다. 이끌었다. 리트가 이끌다죠. 근데 이 투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 뭐가 온다고? 동명사가 온다고. 그럼 뭘 이끌었죠? 오스카상이 수여되어지는 거. 어워드가 수여하다거든요. 근데 수동형 동명사죠. 무슨형 동명사? 수동형 동명사입니다. being PP. 오스카상이 수여되는 것을 이끌었다. 이런 얘기야. 근데 누가 오스카상이 수여되죠? 봉준호가. 이게 바로 뭐야?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다시. 그 영화 패러사이트는 1919년에 출시되었는데, 개봉되었다. 출시되었다가 아니라 개봉되어졌는데, 그것이 뭐 선행사를 예로 볼까? 그냥? 기생충. 기생충은 이끌었다. 이끌었다의 이 리트의 투가 뭐로 끝났어? 전치사로 끝났다고. 전치사로 끝나면 뭐가 와야 된다고? 동명사가 와야 된다고, 명사나. 근데 수동형 동명사가 왔다고. 왜? 상을 줬어, 상을 받았어. 오스카상에 수여된 거지. 이해가지? 오스카상이 수여되도록 이끌었다고. 아니면 뭐뭐서 초래하다라고. 이끌자, 뭐뭐서 초래하다. 뭘 초래했어? 봉준호가 오스카상에 수여되도록 초래했다고. 알았죠? 다음. When it come to가 그것이 왔을 때가 아니야. 뭐뭐에 관해라는 전치사라고. 뭐뭐에 관해. 즉, 이 to가 전치사니까 동명사가 와야 된다고. 스포츠 하는 것에 관해, 사람들과. 나는 절대적으로, absolutely, 좋아한다. 경쟁에 대한 경험을. 다음, used to. 다 비슷하게 생겼죠? be used to ing가 뭐야?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죠? 나는 음악을 듣는데 익숙해. 또, 뭐 하는데 익숙해? 음악을 듣고 공부하는데.
동시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At the same time 뭐야? 동시에. 동시에 음악을 듣고 공부하는 데 익숙하다 이런 얘기야. 이때 to가 뭐니까? to가 전치사니까 동명사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be used to 동사는 뭐야?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얘는 봐봐. be used는 수동태고요. 뒤에 있는 건 to 부정사의 부사중립부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야. 그게 합쳐진 거야.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된다야. 프로그램은 컴퓨터 바이러스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어진다 이런 얘기고요. used는 과거의 습관. 나는 뭐뭐 하곤 했다. 나는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하곤 했다 이런 뜻입니다.